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방어 기제 계속할게요. 반동 형성, 리액션 포메이션인데요.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이나 행동이 반대의 감정이나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을 뜻해요.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라는 속담이나 싫은 사람에게 친절하고 착한 척하는 등의 행동이 여기에 속하겠죠. 중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서 잘난 척하고 막 예쁜 척하는 그런 애가 있었어요. 별로 안 좋아했어, 애들이. 다른 친구들처럼 똑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 친구한테 너 정말 예뻐, 너 정말 괜찮은 아이인 것 같아 이렇게 막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게 사실 반동 형성이죠.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반전. 제가 잘해주니까 저한테 되게 잘해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그 친구에 대한 오해가 막 풀리면서 생각보다 괜찮은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가깝게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반동 형성에는 또 이런 예도 있어요. 어떤 부인이 외도를 해서 낳아온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 부인은 남들이 볼 때에는 과할 정도로 딸을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천사라는 칭찬을 들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부인이 딸을 볼 때마다 생모가 생각이 나서 이 딸을 죽이는 상상을 하게 되었고, 스스로 너무 놀라서 오히려 반대로 딸을 정성스럽게 보살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딸이 눈에 안 보이면 죽어 있는 상상을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자신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딸이 자기 눈에 안 보이면 막 찾으러 다닌다든지 그런 행동들을 보였던 것이죠. 즉, 자신의 상상이 너무 비도덕적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정반대 행동을 통해서 이러한 생각들이 의식으로 떠오르는 것을 막았던 거죠. 예, 그림 속에서 보시면 한 청년이 계단을 올라가는 할머니를 부축하고 있는데요. 청년의 마음속은 할머니를 밀어버리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다음은 상환, 레스티튜션으로 자신의 태만하고 비난받을 만하며 비열한 행동에 대한 죄의식을 완화시키기 위한 의미의 보상활동을 말합니다. 의식은 죄책감을 씻기 위해서 사서 고생하는 것이나 가족은 끼니가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자선사업에 돈을 몽땅 바쳐버리는 경우들 예를 들수 있어요. 보상, 컴펜세이션은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으로 인해 생긴 열등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바람직한 특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속담이나 나폴레옹 컴플렉스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나폴레옹 컴플렉스는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이 가문이나 외모 이런 데서 굉장한 컴플렉스가 많았는데요. 그걸 해소하고자 더욱더 치열하게 노력해서 황제의 자리에 올랐죠.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황제의 자리를 보수하려고 했었는데요. 여기서 비롯된 말이 바로 나폴레옹 컴플렉스죠. 실제로 나폴레옹은 키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남들이 자신을 무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욱 공격적이고 위협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했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철두철미하고 남을 통제하는 능력을 강조한 것이죠. 다음은 동일시, 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다른 사람의 바람직한 속성이나 태도, 행동 등에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며 이것을 닮아감으로써 자신의 성격의 일부로 삼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자상하고 섬세한 성격의 선배를 보고 따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죠. 동일시는 아동이 부모의 바람직한 행동을 따라하면서 사회적 가치나 도덕적 규범을 내면화하게 되는데요. 이런 동일시를 통해서 초자아가 형성됩니다. 엄마가 간호사인 5세 여아가 친구들과 놀때 주로 병원 놀이를 즐기며 주사기와 청진기를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도 동일시의 예로 들수 있어요. 추사, 프로젝션은 어떤 생각이나 행동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을 말해요. 가장 미숙하고 가장 병적인 방어 기전입니다. 관계망상이나 피해망상을 일으키고요. 착각이나 망상 형성에 중요한 기전이 됩니다. 추사는 주로 너 때문이야 이렇게 주로 남 탓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팀 과제 발표를 했는데 성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발표자에게 너가 발표를 조금만 잘했어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너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죠. 성적 충동이 있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경우나 속담으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적반하장,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 바람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라고 한다. 이런 속담들이 있죠. 이 그림은 안경을 쓴 남자가 노인을 막 비난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노인이 여성을 성희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성은 어머, 이렇게 쇠약한 노인이 그럴 리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안경 쓴 남자가 그 여성에 대해서 성희롱 하고 싶은 충동이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랬다라고 이제 할아버지 탓을 하는 거예요. 함입 인트로젝션은 원래 깊숙하게 빠지다 라는 뜻으로 원시적인 동일화를 뜻하는데요. 대상의 성질을 내재화하는 것이고요. 자기와 자기 것이 아닌 것 정도는 구분하는 시기에 일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두려운 대상의 특성을 합입하면 그 대상이 갖는 공격성을 자신이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격자와의 동일시를 들 수 있는데 어린아이가 병원 놀이, 도깨비 놀이를 통해서 병원이나 도깨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죠. 제 딸이 어릴 때 잠들기 전에 항상 괴물이 무섭다면서 괴물놀이를 한바탕 해야 잠이 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엄마! 엄마! 엄마는 괴물이야! 내가 엄마를 쓰러뜨릴 거야! 얍! 얍! 쓰러져라! 막 이러면서 하면 제가 이렇게 쓰러지는 신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우리 딸이 나는 괴물이다! 너를 잡아먹으러 왔다! 우와! 잡아먹겠다! 이렇게 하면 으아! 쓰러지는 신용을 한다든지 한바탕 한 다음에 만족스럽게 잠이 들었는데요. 이러한 행동이 함입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입은 어떤 생각이나 행동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외부의 대상이 자기의 내면 세계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대상에 대한 원망이나 증오가 자신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투사와 반대 개념이죠. 예를 들면 가족이 변을 당했는데 아,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다 내 탓이에요. 이렇게 자기 탓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합일화, 인코퍼레이션 역시 원시적인 동일화에 속하는데요. 함입과의 차이점은 자기와 자기 것이 아닌 것이 구분이 안 되는 상태로 대상을 통째로 집어삼키듯이 동화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넓게는 동일화에 포함되지만 보다 원시적이고 미숙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갓난아기가 엄마가 웃으면 자기도 따라서 웃고 좋아하는 것인데요. 근데 갓난아기는 어머니와 자기 자신이 독립된 인간이라는 것은 인지하지 못해요. 엄마는 곧 나이고 나는 곧 엄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죠. 즉 외부에 있는 대상을 상징적으로 입으로 삼켜서 동화하듯이 형태의 변화 없이 자기의 자아 구조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성숙한 동일시는 대상을 받아들일 때 자아 속에서 자기 것으로 변형시켜서 받아들이는데요. 함입은 이 과정이 발달되지 못한 것이죠. 가장 성숙한 것이 동일시고요. 그 다음이 함입, 가장 미숙한 것이 합일화입니다. 동일어와 함입, 합일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기억해 두세요. 대리 형성, 서브스티튜션이란 목적하던 것을 가지지 못할 때 무의식적으로 비슷한 것을 취해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오빠에게 강한 매력을 느끼는 여동생이 오빠와 비슷한 용모를 가진 사람과 사귀는 경우를 말하며 속담으로는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치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무의식적인 충돌, 감정, 관념이 실제 대상과는 다른 대칭으로 향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자의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 손을 자주 씻는 행동으로 옮겨가는 경우라든지 아버지에게 혼이 난 아이가 마당에 개를 발로 뻥 차버림으로써 화를 푸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전치와 대리 형성은 대상이 옮겨간다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전치는 감정이 옮아가는 것이고요. 대리 형성은 대상에 중점을 준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방어 기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방어 기제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 가질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